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피오떼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스은입니다. 너무 귀여운 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. 짠짠. 조개 아트. 조개 아트. 네온에이드 컬러 지금 활용해서 이렇게 조개 아트 한 거거든요. 네온에이드에는 파란색이 없죠. 요거는 워터풀이에요. 워터풀 오션. 굉장히 귀엽죠? 이렇게 몰드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. 네온에이드랑 저희 글리터랑 섞은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저희 글리터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섞은 글리터는요, 지금 CL03번 플레이 위드미 그리고 CL05번 디스코랜드 이렇게 두 가지를 믹싱을 해놨거든요. 이렇게 두 개를 믹싱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믹싱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투명한 게 3번, 5번 섞어놓은 거고 이 3번, 5번 베이스에 네온에이드랑 워터풀을 섞어놓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패드팁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릴리 화이트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원코트하고 그냥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. 저희 시럽젤이 굉장히 발색이 좋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원코트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시럽젤의 한 2코, 3코트 한 정도로 이렇게 발색이 좋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원코트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 저는 바로 매트탑을 발랐어요. 밑에가 매트해야 위에 올라간 게 이제 글리터가 올라갈 거잖아요. 그래서 글리터가 올라간 게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밑에는 매트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조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피오떼 실핏탑으로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용할 브러쉬는 미들 라이너.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? 일단 실기탑의 미경화 제거하고 이렇게 워터풀 오션으로 한번 해볼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큐어를 먼저 해줬거든요. 이렇게 사이에 넣고 밑에 보면은 약간 저기 끝부분 여기는 브러쉬를 좀 세워서 콕콕콕콕 안에까지 넣어줘야 기포가 차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욕심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모양을 잡아준다라는 식으로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돼요. 두 번 정도 넣을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아니요, 이거는 그냥 맛보기 아트예요. 넘어갔으면은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. 그래야 깔끔하게 나옵니다. 자, 경화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브러쉬 닦아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플레임 위드미랑 디스코랜드 섞은 거 뭔가 꽉 채운 약간 컬러를 느끼는 느낌? 맞아요.
그렇게 하고 한 두 번 정도 채워줄 거예요. 한 번에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채워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. 이게 그 몰드가 깊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낮아지거든요. 그러면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다 섞여버려요. 그래서 뒤쪽으로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경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서 상관없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돼요. 어차피 몰드는 더 볼록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싶어도 괜찮습니다. 자, 투콧에서는 그냥 한 번에 같이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는 뭔가를 부착을 시킬 때는 이렇게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. 브러쉬가 이렇게 짧고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 파츠나 이렇게 몰드 사용한 거 부착시킬 때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똥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서 퓨어데 제품 아니에요. 그냥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. 얘는 어차피 밑에다가 부착을 시킬 거기 때문에 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냥 미경화만 닦아내고 짠 이렇게 뺀 다음에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경화하면 끝이에요. 지금 약간 끈적임이 남아있으니까 탑으로 살짝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 일단 그냥 바르세요. 일단 그냥 바르고 그냥 바르면 이렇게 틈이 다 사라지거든요. 이때 긁어내는 거예요. 이렇게 탑 바르고 이렇게 긁어내면 얘네들이 그 뭉쳐있던 게 다 나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가리비 이쁘지 않아요? 가리비 그 손바닥 같은 이렇게 오동통하지 않은 납작하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컬러별로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응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